이제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 구약이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이라는 거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? 거들떠보지도 않아요. 신약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전혀 모릅니다. 내 친구들 유대인 많은데 신약 몰라요. 전혀 몰라요. 아주 놀라워요. 근데 신약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다 읽죠. 다 읽죠. 그래서 지금 신구약이 합본으로 돼서 우리는 보통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이블이라고 그러면은 바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비브로스라고 그래서 여기에 비브로스라는 도시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그 파피루스를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비브로스에서 생산된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